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네, 오늘 또 금요일, 예, 아침입니다. 한 주가, 예, 잘 지나갑니다. 예, 시간이 참, 예, 참 빨리 지나간다라는, 예, 그런 생각. 뭐, 하루하루가, 뭐, 눈을 뜨고 시작을 하면 또 하루가 확 지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저희의 일상이 아닐까. 아침에 이산해연 선사 발언문을 이렇게, 예,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발언과 어떠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저는 어떠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먼저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특별한 꿈보다는 그냥 저는 지금의 저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잘 실천해 나아가자. 뭐, 이런 것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 예, 그런 생각.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내가 이 부분, 이런 지금까지의 내 삶을 좀 정리하고 한번 다른 느낌으로 살아보자라는 뭐 일종의 약간의 계획은 이렇게 저는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또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한 목표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작은 꿈이라도 이렇게 꿈을 가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내가 진실하게 발언을 하고 또 소원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의미로서의 이 삶에, 아니면 우리가 이 수행을 해 나아감에 있어서의 저는 이 바람직한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이런 것이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좋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삶, 실천, 이런 부분이, 예, 명확하게 지금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예불을 하고, 뭐 사시, 예불을 올리고, 이런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저 자신을 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다른 분들, 그리고 나에게 이로울지에 대한 생각을 꾸준히 하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반님들께서는 보다 더 확실하고, 뭐, 내가 더 미래를 그릴 수 있다면, 더 보다 나은 좋은 꿈을 이렇게 만드셔서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왔다고 끝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몸에 도움이 되고, 내가 행복해 할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만드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이런 발언이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모든 일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런 원의 목적, 아니면 발언의 목적, 그냥 발언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다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러한 것을 좀 세워서 하루하루를, 예, 실천할 수 있으면, 하루를 사는 게 보다 더 즐겁고 좀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아니면 뭐 매일 생각해도 좋습니다. 과연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아니면 어떠한 원을 세워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제 약간의 의견을 드리면 너무 허황되고 뭐큰 원, 이런 원보다는 내가 바로바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원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좀 게으르다. 라면 좀 부지런해지자라는 이런 원도 굉장히 좋은 원이고, 아니면 뭐 내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이 기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짜 맑은 정신으로 하겠다라던가, 뭐 이런, 뭐 이건 제가 그냥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본인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아니면 그런 원을 세워서 꼭 하나씩 실천하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예, 세연 무량행 도반님, 그리고 오늘 법당에, 예, 불국성 도반님, 자비심 도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복님 도반님, 프리스타일 메디테이터 정각심 도반님, 마하심 도반님, 김호경 무의 도반님, 무의성 도반님, 봉선화 도반님, 이나라연 도반님, 이주희 도반님. 염불하는 것도 좋지만 빨리 하는 것보다 명확하고 차분하게 하라는, 예, 말씀 실천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염불을 할 때, 그냥 빨리 입으로 뭐 횟수를 많이 한다 이런 것보다 저는 오히려 좀 차분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뭐 시간이 중요하다, 뭐 횟수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내가 천천히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명확히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조복자 도반님, 명공 도반님, 이명숙 도반님, 해도 도반님, 이정혜 도반님, 송시안 도반님, 김기준 도반님, 금강월 도반님, 김진옥 도반님, 일상아 도반님, YK 도반님. 아침에 맑은 마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예. 무여심 도반님, 생각들이 들락날락, 고요함은 없고, 분잡한 생각들이 속출하는 아침 정진.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정진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예 저는 예 나쁜 의미라기보단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살면 이내 마음의 상태, 내 생각의 상태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거, 수행이라는 게 예, 멈추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이 예, 자꾸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드러나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나쁜 의미라기보다 조금 내 생각이 분주해서도 다음에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조금 내려놔야지, 자꾸 내려놔야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이제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꾸준하게 예,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예, 굉장히 좋습니다. 이 생각을 멈춘다는 것, 우리가 잠깐 쉬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예,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의미가 예, 다 명상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저는 명상이고 수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끄달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놓치고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은 이렇게 내려놓는 마음, 우리가 차분한 마음을 만들려고 예, 노력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예, 오늘 금요일입니다. 또 하루 또 열심히 아니면 즐겁게 아니면 좋은 일만 이렇게 가득하고 행복하시기를 예, 발언하면서 오늘 정진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토요일 예,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뭐 잠깐의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눈을 뜨고 뭐 부처님한테 예불을 하고 뭐 잠깐의 시간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의 시간으로 치면 이 시간이 예한 시간이고, 어찌 보면 또 우리 그냥 일상이 될수 있지만, 이런 시간들이 예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을 예 느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아니면 스스로의 생활을 아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계속 이렇게 체감을 하고 느끼고, 또그 느낌을 또 끊임없이 실천과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 나갈 수 있는 예 자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삶을 살고 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 하루를 살때 우리의 일상이 매일 반복되고 또 끊임없는 반복이 계속돼서 아, 좀 무료하다, 뭐 재미가 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뭐 부처님께 예불을 하고 뭐 잠깐의 참선, 뭐 아니면 명상을 하고 또 조금 있다가 뭐 아침 공양을 먹고,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뭐 일상 일반적인 반복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 또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여러 도반님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순간순간에 이 모습을 내가 더 진정성 있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참되게 한번 살아보자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또한 번으로 생각이 안 되면 예, 꾸준히 생각을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의지로, 뭐 수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기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라가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의 방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저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본인이 본인의 방식으로 더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또 바른 길을 저는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고 내가 내 삶의 주체입니다. 그런 의미로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가 잘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러한 방식은 뭐 수행의 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내 삶, 내 인생에 있어서도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길을 바르게 잘 생각하고 선택해서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정도만 된다면, 내 삶이 네, 어느 정도 위치, 아니면 내 행복이, 아니면 내 삶이 아,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도반님들은 이러한 것을 잘 이루어내시기를 예,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늘 일상, 이 일상이 굉장히 소중하다. 아, 나도 이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헛되게 살지 않고 좀 바르게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예,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예, 그 저희 법당에는 예, 불국성 도반님, 자비심 도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프리스타일 메디테이터 정각심 도반님, 세연 무량행 도반님,
명공도반님, 무이성도반님, 조복자도반님, 이주희도반님, 김호경, 무이도반님, 마심도반님, 김기준도반님, 금강월도반님, 진여행도반님, 김봉림도반님, 이명숙도반님, 길상아도반님, 이나라연도반님, 정연행도반님, 송시안도반님, 김진옥도반님, 연하도반님. 예, 이렇게 도반님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 역시도 이렇게 도반님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예,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있어서 이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예, 그렇게 큰 시간은 아니지만 저에게 예, 가장 많이 어쩌면 가장 저를 이렇게 온전히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반님들도 뭐 이러한 시간, 나를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꾸준히 가짐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본인으로서 그리고 본인이 주인공으로서 우뚝 이렇게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예, 토요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Yeah.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네,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이면 예, 뭐 쉬는 날, 예, 또 뭐 쉬어야 되는 날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새는 주로 이제 뭐 주 5일 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쉬고 월, 화, 수, 목, 금은 이제 뭐 일을 하고. 예, 저는 이 쉬는 날이 있다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일을 좀 열심히 일을 했다면 또 주말, 예, 토요일, 일요일은 내가 이 휴식을 통해서 또 다른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이 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것이 계속 달릴 수만 없습니다. 그래서 쉬어도 줘야 되고 또 잘 음식도 섭취해 줘야 되고 또 이 생각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일을 계속 꾸준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라는 게 뭐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예, 이 생각이 이렇게 몰입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쉴 때는 또 이런 것도 또 그동안 일한 거를 좀 내려놓고 또 편하게 쉴 수 있는 이런 생활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해야 되는 게 예,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쉴 때는 잘 쉬고 또 다른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더 바르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다 저는 뭐 수행이나 뭐 참선, 명상, 기도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오늘 일요일입니다. 한번 본인의 생각 아니면 본인의 몸을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어떠한 것에 집중을 했고 또 쉴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쉬었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노력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일상이라는 게 아무런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내가 진정으로 내가 생각을 해서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좀 가지라는 예,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쉼이라는 것 우리가 특히나 뭐 이 불가에서 또 스님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이 쉬라고 자꾸 쉬라고 쉬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솔직히 이 저희 자체도 쉬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잘 못 쉬는 경우가 예, 굉장히 많습니다. 무언가 일에 묶여서 그냥 그 일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쉬라고 쉬라고 말은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을 저 역시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저를 예를 든다면 저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도반님들도 한번 오늘 하루 이 쉼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쉬어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말, 그리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일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법당에 자비심 도반님 그리고 무의성 도반님 함께 해주셨고, 금강월 도반님, 세연 무량행 도반님, 마하심 도반님, 조복자 도반님, 김호경 도반님, 김호경 무의 도반님, 김기준 도반님, 이정혜 도반님, 이나라연 도반님, 프리스타일 메디테이터 정각심 도반님, 길상아 도반님, 이주희 도반님, 명공 도반님, 봉선화 도반님, 이명숙 도반님, 정연 정연행 도반님, 해도 도반님, 김봉님 도반님.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쉬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침에 같이 정진을 하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약간은 불합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렇게 정진 아니면 참선을 하면서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쉬었다 가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쉬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집중을 해서 일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잘 알아가라라고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편안한 일요일 되시고, 또 따뜻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요일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아침 정진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월요일입니다. 매주의 연속, 또 월요일 한 주의 시작,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저희 지금 명상, 일일 명상 바람일, 일일 명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큰 의미라기보다 저희가 이 날마다 뭐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일일 명상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그런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알자라는 의미,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냥 막연히 보내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이렇게 뭐 명상이라던가 기도로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바람이라는 뜻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깨달음이라는 뜻을 표현도 하고 있지만, 우선은 저는 우리가 깨달음, 그리고 무언가를 알려고 하는 과정, 나아간다는 과정, 그리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지금의 저희, 그러니까 제 상태, 그리고 도반님들의 상태에도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일일 명상, 바람일이라는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명상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본인에 맞는 명상을 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에 맞는 기도,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뭐 모습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뭐 하는 생각 아니면 하는 행동 다 다릅니다. 조금씩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이 저희,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일일 명상 바람일에 이렇게 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제가 이렇게 전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고, 또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상이나 아니면 자 스스로의 마음을 챙김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아서 내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라고 예 믿고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목표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이 자리에서 그냥 묵묵하게 실천해 나아가면 열매는 저절로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굉장히 값질 수도 있고 값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늘 묵묵하게 이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면 그런 거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보다 이런 과정들이 나를 더 이렇게 훌륭하고 또 아니면 나를 더 이 완전하게 만드는 길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 뭐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매일매일 비슷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매일매일 일일, 일일 명상이라는 부분 날마다를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되고 이런 길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끊임없이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또 보람찬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도 예, 저희 법당에는 예, 불국성 도반님, 자비심 도반님, 무희성 도반님 함께 해주셨고 예, 프리스타일 메디테이터 정각신 도반님, 세연 무량행 도반님, 금강월 도반님, 서양 도반님, 명공 도반님, 이나라연 도반님, 조복자 도반님, 마하심 도반님, 김기준 도반님, 이정혜 도반님, 대선행 무희 도반님, 이주희 도반님, 김봉님 도반님, 이명숙 도반님, 연하 도반님, 길상아 도반님, 송시안 도반님, 김진옥 도반님, YK 도반님. 예. 이번 한 주, 그리고 한 주를 잘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 예.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는 그런 길을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뭐 앞으로 나아간다, 뭐 계속 앞으로 걸어간다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걸어간다라는 표현이 저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 정진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도반님들. 네. 오늘은 11월의 네, 뭐 마지막 날이라고 뭐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마지막 날, 시작하는 날. 저희는 뭐 일상을 살면서 뭐 생사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일들을 예, 계속 겪고 있습니다. 뭐 시작을 했으면 끝이 나고 뭐 하루를 시작하면 뭐 하루가 끝나고 이런 의미를 끊임없이 계속 되뇌인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불교에서 말하는 뭐 무아라던가 아니면 뭐 생사가 없다라던가 아니면 뭐 무상이라든가 우리의 계절도 마찬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조금 뭐 바르게 보고 우리가 현실에 잘 응용을 해서 이제 뭐 집착하지 말으라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부처님이 가르침 중에 계속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 순간순간도 예, 끊임없이 변해서 이 순간이 새로운 나고 또 이 순간이 새로운 나고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리에 앉아서 자리에 바르게 앉아서 우리가 뭐 명상 뭐 이것이 무엇인가 라던가 아니면 나는 누구인가 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기도라던가 이런 부분을 차분하게 한번 이렇게 되뇌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굉장히 본인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 사람들, 요즘 어린이들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 아이들 아니면 요즘 사람 좀 젊은 사람들은 저는 더 많이 이런 시간을 좀 예,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잠깐이라도 하루에 딱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예 난 뭐 더 좋은 건 뭐 나는 누구인가 뭐 이렇게 말해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라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본인을 지켜보는 예 그런 모습이면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예 변화를 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렇게도 해보고 오늘은 이렇게도 해보면서 나에 맞는 예 그런 방식을 조금만 이렇게 만들어가면 본인이 삶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이 반복, 이 무한히 반복하는 이 삶 속에서 아 우리가 아 이런 게 그래도 허망 뭐 아예 다 허망하다라고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집착을 덜 할 수 있으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님들도
하루하루지만 뭐 이게 뭐 불교다 아니면 뭐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것보다는 나를 조금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틀 수 있는 예,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서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본인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저는 금방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잠깐이라도 이런 시간을 가지면 내 마음이 평소하고는 분명히 조금 달라집니다. 조금씩. 우리가 뭐 평소에 말할 때, 평소에 생활을 할 때는 그냥 그동안 살아온 것 같이 그냥 이렇게 계속 흘러갑니다. 나도 모르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좀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봄으로 인해서 평소에 내가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내가 한마디 이렇게 던지는 것도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계속 만들어 가라는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아시면서 오늘 하루도 한번 뭐 평소에 그냥 이렇게 흘러갔다면 아 내가 오늘은 한번 어떻게 살아보자 라고 좀 이렇게 크게 좀 마음을 내고 생각을 내서 살 수 있는 예, 하루가 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프리스타일 메디테이터 정각심 도반님, 아, 그리고 오늘도, 예, 법당에는, 불국성 도반님, 다비심 도반님, 무이성 도반님, 예,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하심 도반님, 명공 도반님, 대선행 무희 도반님, 김기준 도반님, 이정혜 도반님, 봉선아 도반님, 조복자 도반님, 예, 시작,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덜 삶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좀 덜 힘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주희 도반님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려 많이 노력 중입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세요. 예, 이런 이야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거의 뭐 다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진옥 도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예, 굉장히 좋은 마음입니다. 이나라연 도반님, 김봉님 도반님, 이명숙 도반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화이팅 해봅니다. 서양 도반님, 금강월 도반님, 권문주 도반님, 이여진 도반님, 김진여행 도반님, 송시안 도반님, 예. 오늘도 예, 도반님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네, 제가 뭐 11월에 뭐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 즐겁고 또 보람이 있고, 또 내가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네, 또 이렇게 아침입니다. 예, 어제 예, 11월 30일, 이제 오늘 12월달 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일 비슷비슷한 일상 속에서 예, 또 오늘은 어제 비가 오고 나서 좀 이제 추위가 나는 것 같은데 예, 좀 겨울에 맛이 나는 예,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요새는 뭐 건물 속에 있어서 산사에 살 때하고는 좀 다른 느낌? 그래서 이렇게 좀 춥다 덥다 이런 날씨에 대해서 예, 감각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산사에 있으면 밖에도 나가고 또 이렇게 또 법당도 훨씬 더 춥고 한데 예, 저희는 이 건물 안에 이렇게 저는 생활을 해서 그런 느낌은 좀 없지만 또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습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이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명상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참선도 하고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잠시라도 이렇게 쉬어갈 수 있다라는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12월 1일 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올해도 이제 한 달이 남은 뭐 그런 의미지만 뭐 날짜라던가 뭐 나이라던가 뭐 우리가 살면서 계속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시간이 간다 늦는다 뭐 이렇게 시간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쓸 수 있는 이 마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행동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신다면 그런 쪽에 끄달리는 게 좀 덜하지 않을까. 그냥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날짜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 뭐 내가 나이를 먹는다던가 아니면 한 해 한 해 이렇게 변해 간다던가
아니면 상황이 계속 뭐 비가 오는 날씨도 있지만 뭐 맑은 날씨도 있고 이런 날씨들은 외부적으로는 계속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 부처님 법이.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부처님께서 그리고 여러 조사 어른들 그리고 성인들께서 말씀하시고 실천하면서 살아간 그런 길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반님들도 그 매사를 그냥 막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이 보내는 게 아니라 과연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 법당에는 불국성 도반님과 자비심 도반님이 함께 해주셨고 세연 무량행 도반님, 마심 도반님, 프리스타일 메디테이터 정각심 도반님, 김기준 도반님, 이정혜 도반님, 명공 도반님, 이나라연 도반님, 정연 정연행 도반님, 조복자 도반님, 대선행 무의 도반님, 보리 장의순 도반님, 금강월 도반님, 자법등 도반님, 이 법명을 받으셨다고 참회하고 마음 공부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며 실천하겠습니다. 자법등 도반님 열심히 수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의성 도반님, 서양 도반님, 권문주 도반님, 연화행 도반님, 자비심 도반님, 이명숙 도반님, 여진 이 도반님, 권문주 도반님, 김봉님 도반님, 김일선 도반님, 길상아 도반님, 현송 도반님, 그리고 권미라 도반님, 소중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고 따뜻한 12월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도반님들도 오늘 날씨가 조금 춥다고 합니다. 우리가 날씨가 춥다고 하던 일을 멈출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날씨가 너무 덥다고 해서 하던 일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바른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진정한 도의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상황 속에서 늘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낸다는 것이 저는 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진 마치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이렇게 아침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 보현사에서는 이렇게 아침에는 일일 명상이라고 그런 명상을 하고 그냥 맞이 불공 드리는 그 정도로 하루를 그리고 절에서 이렇게 예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이제 아침 예불이라고 했는데 새벽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도 있고 또 도심이고 요새는 한 이 정도 시간이 좀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 부처님께 예불을 드린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대상으로서의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나 자신에게 이렇게 절을 드린다. 그동안 잘 살아왔고 또 열심히 살아왔고 이렇게 앞으로도 잘 살 나에게 절을 한다. 아니면 나에게 예배를 한다.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모든 생명들에게 예불을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나를 생각하고 다른 생명을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냥 막연히 일어나서 눈 뜨고 일어나서 일을 하러 나간다던가 아니면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좀 일찍 일어나서 다른 사람 아니면 나를 위한 이런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나를 알으라, 나를 알아라, 아니면 나를 찾아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는 것, 그리고 더 쉽게 접근을 해서 진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명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내가 싫어하는 것을 찾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이 두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려고 계속 노력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런 부분, 이 나라는 부분이 알아지면, 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나라는 부분이 알아지면 이 나라는 부분이 알아지는 만큼 주변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나를 알면 알수록 주변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뭐 원만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이제 부처님을 뭐 삼신불이라고 해서 뭐 법신, 보신, 화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만 보신 노사나 부처님 같은, 우리가 원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잘 무르익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뭐 참선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간다라면, 그리고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일일 명상 뭐 바람일이라는 이런 지금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할수록 보다 지금보다는 더 원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만해진다는 게 뭐냐면, 이 무리가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게 좋고, 뭐 무장무해라는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원만해지면 원만해질수록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선신들이 뭐 나를 돕는다라는 그런 표현도 다 이런 표현이라고, 이런 표현, 이 원만하다는 표현의 또 다른 뭐 표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되돌아봄으로 인해서 이 내 자신이 타인들과 아니면 다른 생명들과 무리 없이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을 좀 잘 아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아니면 내 스스로에게 절을 하고, 아니면 내 주변의 모든 생명들에게 절을 하는, 예, 그런 의미를 자꾸 쌓아가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진심으로 더 잘 알 수도 있고, 이 나를 알므로 아니면 나를 알아감으로 인해서 주변 분들과 타인들과 아니면 다른 모든 생명들과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잘 이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 저희 법당에 같이 예불해 주신, 불국성 도반님, 자비심 도반님, 무의성 도반님, 이렇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마하심 도반님, 연화 도반님, 금강월 도반님, 세연 무량행 도반님, 대선행 무의 도반님, 김진여행 도반님, 길상아 도반님, 이열혜성 도반님, 조곡자 도반님, 프리스타일 메디테이터 정각심 도반님, 권문주 도반님, 보리 장의순 도반님, 김봉님 도반님, 자법등 도반님, 김일선 도반님, 명공 도반님, 봉선화 도반님, 김기준 도반님, 연화 도반님, 서양 도반님, 무여심 도반님, 이나라연 도반님, 이명숙 도반님, 자비심 도반님, 정연 정연행 도반님, YK 도반님, 현송 도반님, 예. 날씨가 춥습니다. 또 오반님들께서도 늘 건강할 수 있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나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뭐 주변도 돌아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는 게 뭐 대상으로서의 부처님께 뭐 절을 하는 것도 뭐 좋은 의미가 있지만, 스스로에게 절할 수 있는 마음, 아니면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들과 같이, 아니면 모든 생명들에게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아침 정진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저희 맨날 제가 말 자주 쓰는 말인데, 도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넓은 의미로는 뭐 우리가 다 이렇게 잘 같이, 아니면 같이 이렇게 존재한다, 아니면 같이 살아간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 뭐 좁은 의미로는 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던가 같이 공부를 하는 뭐 친구라던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그냥 우리가 뭐 다 같은 생명체들이고 서로서로 존중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든가 뭐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서로 존재해서 서로를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는 그런 존재들이 저는 도반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깝게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좀 멀리에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전 우주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뭐 불교에서는 다 하나라고도 말하고 다 개인이라고도 말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늘 그런 의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서로 다 존중해주고 서로 같이 존재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 좋은 의미로는 우리가 서로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결된 힘으로, 아니면 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해 줘야 되고 또 서로를 아껴 줘야 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자연스럽다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스럽게 아니면 있는 그대로 보라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뭐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뭐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거다 저거다 분별을 하지 말고 자꾸 있는 그대로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훈련을 계속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뭐 명상이나 수행을 하는 문에 있어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도반 이런 거에서도 다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같은 생각을 하는 무리들 아니면 뭐 같은 이익을 나누는 뭐 무리들 이렇게 해서 뭐 도반이다 친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려 있는 가슴으로 모두가 다 친구다 아니면 도반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 마음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생물들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좀 평등하게 대하려고 예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불가에서는 뭐 내려놓으라 아니면 쉬라 이런 말들을 쉽게 하는데 이렇게 뭐 내려놓는 거 아니면 쉰다는 게 뭐 이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완전히 쉬라고 해서 우리가 뭐 다 놓아버리고 살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목표와 일을 어쨌건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내가 놓을 수 있는 부분 또 내가 가지지 못할 부분을 잘 정리해서 살아가라 이런 게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걸 너무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예,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불교는 늘 양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단면으로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아셔서 내가 뭐 쉬라고 해서 다 쉬는 것도 아니고 또 놓으라고 해서 다 놓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에 내가 살 수 있는 정도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향성에서 내가 취해야 될 건 분명히 취해야 되고 취하지 말아야 될 건 분명히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반이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다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더 잘해야 잘 지내야 될 대상들이 있고 잘 해줘야 될 대상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계속 일어나는 문제점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잘 보라는 이야기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 싶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도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모든 생명을 뭐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보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저하고 같이 있는 분들이 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반님들도 그렇게 아시면서 우선은 불교의 시발점은 무조건 이 나라는 도반입니다. 예, 나에서 시작을 해서 나와 가깝게 있는 사람들에게 점점 이렇게 퍼져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 저희 법당에서는 예, 불국성 도반님, 그리고 자비심 도반님, 그리고 길상화 도반님, 무이성 도반님이 함께 해주셨고 예, 마하심 도반님, 보리 장희순 도반님, 연하 도반님, 대선행 무이 도반님, 세연 무량행 도반님, 권문주 도반님, 조복자 도반님, 명궁 도반님, 금강월 도반님, 프리스타일 메디테이터 정각심 도반님, 이열혜성 도반님, 자법등 도반님, 정현행 도반님, 봉선화 도반님, 김진여행 도반님, 서양 도반님, 김기준 도반님, 무여심 도반님, 김봉님 도반님, 김일선 도반님, 이나라연 도반님, 이명숙 도반님, 연하행 도반님, 현송 도반님. 예, 이렇게 오늘 예,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오늘 예, 도반, 예, 굉장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특히나 나하고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그리고 내 자신이 저는 진정한 도반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예, 아침 예,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오늘도 즐거운 예,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 뭐 사찰로 보다면 뭐 초하루 예, 초하루 법회가 있는 날이고 또 오늘 토요일이어서 저희 보현사에서는 또 오후에 토요 명상이 또 있는 뭐 그런 날입니다. 도반님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 뭐 쉬는 날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토요일은 평소하고는 조금 다르게
부처님 뭐 삼보 중에 예, 가르침 법보라고 해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뭐 혹시라도 집에나 아니면 내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처님 경전이나 책 같은 것이 있으면 뭐 한 줄이건 아니면 두 줄이건 이렇게 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예, 책을 많이 안 읽는다고 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두바님들은 혹시라도 뭐 시간을 내서 뭐 매일이어도 좋고 뭐 그렇지 않으면 가끔 생각날 때라도 그런 부처님 가르침이나 내가 이렇게 절에 다니는데 과연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겠지만 스스로 좀 책을 읽어보는 것도 예,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가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히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고 뭐 따라서 하고 이런 식인데 모든 게 저는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인생도 본인이 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지 이 본인의 인생이 중요해지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고뇌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시고 나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뭐 아니면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생각을 해 나가고 본인에게 맞게 예, 정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부처님 뭐 삼보라고 해서 불법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예,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과연 내가 부처님의 법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으며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책이나 뭐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찾아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게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아서 한번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면 그런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진여행 도반님, 아, 그리고 예, 저희 법당에는 예, 불국성 도반님, 자비심 도반님, 무의성 도반님 예,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나라연 도반님, 명공 도반님, 마심 도반님, 금강월 도반님, 프리스타일 메디테이터 정각심 도반님, 세연 무량행 도반님, 무의성 도반님, 대선행 무의 도반님, 이열애성 도반님, 김봉님 도반님, 서양 도반님, 권문주 도반님, 조복자 도반님, 자법등 도반님, 봉선아 도반님, 여진이 도반님, 김일선 도반님, 정연 정연행 도반님, 무량행 도반님, 길상아 도반님, 자비심 도반님, 이명숙 도반님, 예, 이렇게 도반님들이 예,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예,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 84,000 법문이라고 해서 굉장히 방대하다는 겁니다. 그 방대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제각각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에 맞는 가르침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누군가가 그냥 이게 좋다 하면 이게 좋아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번 내가 만약에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정근을 하는 분이라도 내가 왜 관세음보살님을 정근을 하는지 그리고 이 관세음보살 정근이 나에게 왜 유익한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입니다. 예, 즐거운 주말 되시고 또 오늘 초하루입니다. 절에 가실 분들은 절에 가서 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산다는 게 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더 중요한 것은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고 뭐 예부를 참여를 하고 같이 하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예, 더 많이 이렇게 아니면 꾸준히 할 수 있는 이 방향성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것 아니면 같이 참여하는 아니면 같이 공부를 하는 뭐 이렇게 도반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살아가지만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또 여럿이 같이 이렇게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더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뭐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그때 본인이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이 일일 명상 바람일도 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도반님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예, 만들어 가지 않나 싶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뭐 혼자라고 하면 제가 힘들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 삶을
이 꾸준히 살아가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가님들하고 같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 그리고 매일매일 실천을 해야 된다는 이런 다짐들이 지금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것이 저는 뭐 참선, 기도, 뭐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전체적인, 또 아니면 앞으로의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아니면 우리가 뭐 무언가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작은 거 작은 게 모여서 큰 게 되는 것과 같이 그런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도반님들도 뭐 이 하루를 무심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끼면서 사시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예, 오늘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 법당에는 원각신보살님, 불국성도반님, 그리고 자비신도반님, 그리고 무의성도반님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금강월도반님, 김일선도반님, 이열애성도반님, 세연무량행도반님, 마심도반님, 조복자도반님, 권문주도반님, 보리장의순도반님, 연화도반님, 대선행 무의도반님, 김기준도반님, 서양도반님, 자법등도반님, 봉선아 도반님, 정연, 정연행 도반님, 나라연 도반님, 해도 도반님, 명공 도반님, 이명숙 도반님, 감사한 하루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권미라 도반님, 프리스타일 메디테이터 정각심 도반님, 예, 일체 중생 모두가 위험과 해악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권문주 도반님, 무여심 도반님, 길상아 도반님, 김진여행 도반님, 여진이 도반님, 무변신 도반님, YK 도반님, 현송 도반님, 연하 도반님, 예, 도반님, 이 충만함,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할 수 있는 하루 지내겠습니다. 예, 저희도, 예, 나날이, 뭐, 발전이면 발전이지만, 예, 같이 가는 이렇게 도반님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선은 이렇게 작은 내 주변에 이렇게 분들하고 같이 시작을 하겠지만, 앞으로 뭐 다 잘 되면 우리가 뭐 세상을 밝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또 이렇게 좋은 마음을 내준다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함께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봉님 도반님, 예.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기쁘게 또 활기차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예,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진 마치겠습니다. (웃음) 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뭐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건강해지려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전을 비교한다면 확실히 뭐 건강이 더 오래 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약도 많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명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수명이 뭐 음식도 잘 먹고 해서 많이 늘어난 것 또한 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날마다 이렇게 일일 명상을 하고 뭐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몸이 건강한 것도 당연히 좋지만 정신이 더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은 우리가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게 늘 참선과 이렇게 명상,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정신이 건강해진과 동시에 몸도 건강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더 이렇게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은 몸보다는 당연히 정신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우리가 이 당연히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되지만 이 몸이 건강하려면 당연히 정신 또한 더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몸만 너무 건강하고 이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예,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보다는 정신이 건강한 사람, 그리고 정신이 건강하면서 이렇게 몸도 바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더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저 역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날마다 예, 조금씩 그래도 운동을 합니다.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크게 무리가 되는 그런 운동은 아니더라도 예, 날마다 내 몸을 이렇게 잘 살필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되고, 또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 몸도 그리고 내 정신을 더 맑게 만들 수 있는 훈련이 끊임없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는 드리겠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늘 우리가 이 몸과 정신이 따로 떨어져서 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본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몸도 중요하지만 더 정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이 보현사 법당에는 원각심 도반님, 자비심 도반님, 그리고 기상화 도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현, 정현행 도반님, 자비심 도반님, 마하심 도반님, 권문주 도반님, 세연, 무량행 도반님, 금강월 도반님, 김봉림 도반님, 조복자 도반님, 김진여행 도반님, 김일선 도반님, 그리고 도반님들이 저를 자꾸 뭐 지금 아직 제가 보현사 정식 주지 스님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 그냥 해종 스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리스타일 메디테이터 정각심 도반님, 연하 도반님, 보리 장의순 도반님, 무희성 도반님, 명공 도반님, 대선행 무희 도반님, 이열애성 도반님, 자법등 도반님,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가지겠습니다. 중요한 마음 자세입니다. 모든 부처님들 아니면 모든 선사 스님들께서 다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내 마음을 어찌 보면 우리가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라는 게 저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릴 때 다시 제자리로 오고 또 제자리로 오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양 도반님, 이나라연 도반님, 권미라 도반님, 무여심 도반님, 김진옥 도반님, 오늘 하루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모든 도반님들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김기준 도반님, 이명숙 도반님,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모든 도반님들 우리가 늘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비심 도반님, 봉선화 도반님, 무변심 도반님, YK 도반님, 현송 도반님, 도반님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도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참선, 명상, 기도 이런 부분이 우리의 삶에서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아침 공양을 먹고 아니면 공부를 한다거나 일을 하는 것과 같이 이런 명상이나 참선 기도 같은 부분도 늘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정진 마치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마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삶을 살아간다고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어떠한 사람들은 같은 조건이지만 더 즐겁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행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마음을 쓸 수 있는 이 방법을 이렇게 연습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명상, 참선도 할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뭐냐면, 내가 수행을 잘한다라고 느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이렇게 잘 산다라는 표현이 조금 웃기긴 한데,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 수행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수행을 하는데 자꾸 어두워진다거나 아니면 우울해진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이 방향성이 조금 잘못된 방향성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라도 이렇게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면 내가 오늘보다는 아니면 어제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변해간다라면 내가 수행을 하는 방법이 괜찮게 하고 있구나, 내가 기도를 잘 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긍정적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도 긍정적이 되면 내 주변에도 자꾸 긍정적으로 마음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마찬가지지만 내 주변도 다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다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다 하고 뭐 일을 마쳤다고 해서 이렇게 뭐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함께 다른 사람들 아니면 다른 생명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들과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냐? 예.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아니면 뭐 부처님의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시고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을 실천할 수 있으려고 예, 실천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쉬울 수도 있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평온해지는 것과 이 세상을 다 놓아버리고 뭐 우울해지는 뭐 이런 모습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평온하되 그리고 늘 평온하되 늘 따뜻한 마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예 저희 법당에 나와주신 예 원각심 도반님, 자비심 도반님 함께해 주셨고. 금강월 도반님, 마하심 도반님, 이열애성 도반님, 이나라연 도반님, 세연 무량행 도반님, 권문주 도반님, 명공 도반님, 조복자 도반님, 예. 연하 도반님, 대선행 무의 도반님, 김진효행 도반님, 김일선 도반님, 예. 아침에 예불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게 부처님 법을 예, 보호하고 또 다 함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를 이렇게 수의 찬탄해 주시는 예, 보살님들이 계신 것과 같이 저 역시도 예, 여기 계신 모든 도반님들을 이렇게 수의 찬탄하고 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각행 도반님, 무여심 도반님, 프리스타일 메디테이터 정각심 도반님, 무이성 도반님, 보리 장희순 도반님, 자법등 도반님, 권미라 도반님, 서양 도반님, 김봉님 도반님, 김기준 도반님, 김순남 도반님, 이명숙 도반님, 김진옥 도반님, 무변심 도반님, 성불행 도반님, 길상하 도반님, 신현정 도반님, YK 도반님, 연화행 도반님, 봉선화 도반님, 정혜수 도반님, 연화 도반님, 현송 도반님, 예, 이렇게 도반님들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예, 그리고 어제보다는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늘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살 수 있는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예, 기원 드리면서 오늘 예, 정진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오늘은 부처님에 대해서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몸, 저희와 똑같이 태어나셔서 저희와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신 그 모습, 그리고 저희와 같은 이 모습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런 와중에 그것을 이제 편안하게 살고 깨달음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이 편안하고 완전하게 살아가신, 실천을 하신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엔 이런 생각이 나서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몸으로 태어나고 또 앞으로 똑같이 돌아갈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우리의 삶을 그런 식으로 실천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잡고 있고 어떤 것을 잡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삶이 좀 힘든지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느낌이라면 우리도 충분히 뭐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 평온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잘 이 마음을 잘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 그리고 뭐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살려고 한다면 뭐 다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하지만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처를 덜 입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내 욕망으로 인해서 이 지금 이렇게 받는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보다는 조금이라도 작고 나은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갖고 또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이런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도반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이 명상을 하는 것이고 뭐 기도를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힘든 일도 더 편안하게 이렇게 감수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더 작은 일인데도 많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잘 받아들이고 실천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이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가르친 그런 그뭐 가르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으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아침도 이렇게 저희 법당에서 함께 해주신 예, 원각심 도반님, 사비심 도반님, 무의성 도반님 예, 함께 해주셨고, 연화 도반님, 금강월 도반님, 마하심 도반님, 세연 무량행 도반님. 예, 한 생각 비우고 밝히며 자보귀에 앉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비운다는 거, 예, 그리고 생각을 밝힌다는 뭐 이런 의미들, 예, 한번 그냥 말로 쓰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비울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예,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명상이 될수 있습니다. 예. 김정각행 도반님, 김일선 도반님, 조복자 도반님, 예, 바람일과 인연 한 달째 감사드리며, 예, 한달 정도 예, 된 거, 예, 저도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보면은 아는데 그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이한 달이라는 의미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잘 살면 됩니다. 하루를 잘 살면 그 하루들이 모여서 뭐 천일이 될 수도 있고 뭐내 평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일일 명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도 하루하루를 잘 보내라라는 그런 의미고 하루를 이렇게 잘 실천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해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반님들도 그렇게 아시고 예, 하루하루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뭐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뭐한 달을 이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3년 기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서 잘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리스타일 메디테이터 정각심 도반님, 김진여행 도반님, 이여래성 도반님, 보리 장희순 도반님, 김순남 도반님, 대선행 무의 도반님, 서오순 도반님, 권문주 도반님, 자법등 도반님, 권미라 도반님, 명공 도반님, 김기준 도반님, 정혜수 도반님, 서양 도반님, 여진희 도반님, 이나라연 도반님, 김복림 도반님, 영산월 박한숙 도반님, 이명숙 도반님, 봉선화 도반님, 조혜선 도반님, 길상아 도반님, YK 도반님, 연하 도반님, 김진옥 도반님, 현송 도반님, 예, 정혜수 도반님, 예, 이렇게 도반님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또, 뭐, 평소와 다르지 않은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어떠한 일인지 잘 정리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 정진 마치겠습니다. Yeah.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좀 제가 예, 몸이 약간 피곤한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도반님들도 몸 조리 잘 하셔서 늘 내가 이 최선의 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예,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공부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들이 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나름 관리를 잘 하려고 하는데도 어떨 때는 좀더 기운이 없는 뭐 그런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부처님 전에 삼배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부처님 전에 이렇게 삼배를 한다는 것, 그리고 삼배를 드릴 때에 저의 마음, 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런 마음을 늘 내기 위해서 이렇게 법당에도 오고, 뭐 예불도 모시고,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 절에도 오고, 또 우리가 좋은 마음도 내고, 나쁜 마음도 내고, 또 아니면 약간 나태한 마음도 뭐 그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절에 와서 부처님 전에 삼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이렇게 대하고 예
그리고 실천을 할 수 있다면 뭐 그거보다 더한 뭐 말이 저는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반님들도 우리가 마음을 쓰지 못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늘 쓸 수 있는 그런 뭐 훈련이라면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오늘 토요일이지만 한번 이런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살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처님 법이라는 거 그리고 뭐 불교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깨어있는 자세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을 드리고 이 명상이나 뭐 기도 뭐 참선을 하는 이런 힘으로 하루를 예,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바꿀 수 있으면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꼭 그런 식으로 실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 법당에서 예, 원각심 도반님, 무이성 도반님 예, 함께 해주셨고 연화 도반님, 최무혜성 도반님, 김진여행 도반님, 금강월 도반님, 무이성 도반님, 마하심 도반님, 정연, 정연행 도반님, 김일선 도반님, 세연, 무량행 도반님, 명공 도반님, 프리스타일 메디테이터 정각심 도반님, 김기준 도반님, 조복자 도반님, 보리 장희순 도반님, 내선행 무의 도반님, 이열혜성 도반님, 서양 도반님, 자법등 도반님, 잠시 생각을 멈춰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 생각을 멈추는 거, 예, 이 또한도, 예, 우리가 다 비슷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렇지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아니면 깊은 생각을 통해서 다시 내 행동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여심 도반님, 정혜수 도반님, 길상아 도반님, 서오순 도반님, 권문주 도반님, 해도 도반님, 김봉님 도반님, 정혜수 도반님, 연화행 도반님, 김진옥 도반님, 봉선아 도반님, 이명숙 도반님, YK 도반님, 현송 도반님, 예, 연화 도반님, 예, 이렇게, 예, 도반님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오늘 토요일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 아니면 나를 쉴 수 있는 시간, 뭐 그런 시간을 보내주셔도 좋고, 오늘 이제 토요일, 예, 오후 2시부터, 예, 보현사에서 또 토요 명상이 있습니다. 예, 또 토요 명상에 참여하고 싶은 도반님들은 함께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늘 살아가고, 늘 실천을 하고, 뭐 늘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안에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 더 바른 마음, 좋은 마음을 내면서 살 수 있는지 예,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 그리고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정진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일요일 아침입니다. 저희가 뭐 요새는 뭐 주 5일 근무제라고 해서 5일은 일을 하고 뭐 이틀은 쉬고 이렇게 되는데 쉬는 날 또한 이렇게 잘 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요새 사람들이 뭐 일을 해도 힘들고 뭐 쉬는 날은 또 쉬는 날이어서 힘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좋은 구도는 늘 좋고 뭐 평온하면은 좋겠지만 뭐 그렇게 못 되는 것 또한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어도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고 또 일을 할 때에도 그런 마음을 계속 쓸 수 있게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 가서 나중에는 뭐 일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평소에 지낼 때도 비슷하게 우리가 늘 평온하고 이 즐거운 생활을 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예, 쉬는 날인데 한번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본인이 가장 잘 쉴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쉬는 이렇게 하루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얼마만큼 공감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잘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저는 이 수면, 잘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적당히 쉬어줌으로 인해서 또 다른 활력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그런 활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인을 위해서 또 본인을 좀 잘 쉬어주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좀 이렇게 잘 생각해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떠한 방향성으로 하면 나를 위해서 잘 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좀 그런 날들을 만들고 또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쉬라고 하면
또 잘 쉬지 못합니다. 그게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쉰다라기, 막연하게 쉰다라기보다 아유 그냥 쉬는 것보단 일하는 게 낫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어떻게 하는 게 나를 쉬어갈 수 있는 길인지, 그리고 내가 더 나은, 또 나중에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 진실양, 예, 저희 법당에서 함께 해주신 예, 원각심도반님, 그리고 불국성도반님, 자비심도반님, 무의성도반님 예, 함께 해주셨고, 진실양도반님, 이나라연도반님, 최무혜성도반님, 세연무량행도반님, 금강월도반님, 마심도반님, 조복자도반님, 김정각행도반님, 무여심도반님, 김진여행도반님, 서오순도반님, 혜인심도반님, 서양도반님, 이열혜성도반님, 대선행 무의도반님, 프리스타일 메디테이터 정각심도반님, 자법등도반님, 김일선도반님, 보리 장희순도반님, 무변심도반님, 정혜수도반님, 길상아도반님, 권문주도반님, 여진희도반님, 명공도반님, 연화행도반님, 현송도반님, 정연행도반님, 김수빈 도반님, 예, 이렇게 예, 도반님들 함께 해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실시간으로도 그렇고, 혹시라도 뭐 살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예, 이 실시간으로 올려주셔도 좋고, 그냥 예, 이야기를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제가 이야기하기도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살면서 뭐 불교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좀 뭐 수행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면 뭐 그때그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 도반님들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렇게 쉬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쉴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쉬는 것이 나에게 잘 맞는 쉬는 것인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생각이 되었으면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진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 어제는 일요일이어서 저도 오후에 좀 쉬기도 하고 뭐 조금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반님들도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본인에게 잘 맞는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균형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일만 하고 살 수도 없고, 뭐 아니면 뭐 잠만 자고도 살 수 없고, 아니면 뭐 먹기만 하고도 살 수 없는 뭐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 상태에도 아니면 내 몸에도 마찬가지로 이 균형이 저는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몸을 위해서도, 아니면 뭐 정신을 위해서도, 아니면 몸과 정신이 뭐 같이 간다고는 하지만, 이 몸과 마음이 같이 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 저 더 바르게 잘 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좀 막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너무나 뭐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고통을 느끼는 뭐 감각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뭐 상처를 입는다던가, 아니면 뭐 기쁘다던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뭐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놓고 봤을 때 사람의 모습은 뭐 생각은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행동하는 모습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뭐 밥을 먹는 자세라던가, 뭐 앉아 있는 자세라던가, 공부를 하려면 뭐 책상에 가서 앉는다던가, 이런 부분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 기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고 내가 생각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세라면 저는 이 균형을 좀 맞춰갈 수 있는 이 자세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결정한 거에 있어서는 스스로가 책임을 지려고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아주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남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생각으로,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이 뭐 고통이든 아니면 즐거움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진정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끌려다니기만 해서는 절대로 내 삶에 있어서의 균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만들고 그 가운데에서 내 몸의 균형 아니면 마음의 균형 이런 것을 잘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이 저는 보다 이런 바람직한 삶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예, 어제는 쉬었고 또 오늘은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바쁜 날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월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늘 비슷하게 사시는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뭐 요일에 관계없이 저는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일상을 늘 비슷하게 살아가는. 근데 이 일상은 이제 제 일상이고 또 도반님들의 일상은 도반님들이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잘 쉴 수 있고 또 우리가 늘 즐겁고 행복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길들을 계속 연습하고 또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법당에서는 예, 자비심 도반님, 원각심 도반님, 무이성 도반님 예,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실향 도반님, 정연, 정연행 도반님, 세연, 무량행 도반님, 마하심 도반님, 이나라연 도반님, 최무혜성 도반님, 김일선 도반님. 예, 날씨가 예, 제법 춥다고 합니다. 예, 도반님들도 예, 감기 조심하시고 몸관리 잘 해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김진여행 도반님, 이열혜성 도반님, 김정각행 도반님, 프리스타일 메디테이터 정각심 도반님, 보리 장희순 도반님, 서양 도반님, 대선행 무의 도반님, 조복자 도반님, 자법 등 도반님. 예,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업보라고 하면, 업보일 수도 있고, 이 행복을 받아들일 때, 내가 행복으로 받아들이면은, 예, 그냥 행복이 될 수 있고, 이 불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불행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선택함에 있어서 뭐 불행이 올 수도 있고 행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진심으로 행복을 했다면 이런 결과에는 크게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고 진심으로 노력을 했다면 약간 결과가 안 좋더라도 잘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큰 상처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불행이라는 게 나만 불행하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불행한가. 그리고 나는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다 더,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한번 이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불행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이 힘듦이 나에게 많은 양식이 될 수도 있고, 역으로 아니면 이 불행이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외에 그냥 뭐 내가 뭐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안 좋다던가 아니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좀 이렇게 남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출발을 한다거나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 내가 뭐 전생에 내가 뭐 많은 잘못을 해서 이런 몸을 받았다던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그냥 나는 이런 몸이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이런 상태니까 이런 상태를 가지고 그래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내시는 게 본인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업이나 그리고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것을 따질 때 우리가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요만큼을 했는데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고 뭐 나는 더 열심히 하는데도 이런 것을 재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서 잘 사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이 해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차별로 느끼시고 내가 마음이 아플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그때 잘 즐길 수 있고 또 내가 스스로를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김기준 도반님, 정혜수 도반님, 봉선아 도반님, 길상아 도반님, 김순남 도반님, 권미라 도반님, 이여진 도반님, 권문주 도반님, 금강월 도반님, 정혜수 도반님, 연화행 도반님, 명공 도반님, 진실향 도반님, 무여심 도반님, 해도 도반님, 이명숙 도반님, 김봉님 도반님, 자비심 도반님, 무변심 도반님, 현송 도반님, 예, 오늘도 네, 또 즐겁고 또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또 월요일이라고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더 밝고 즐겁게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침 네, 정진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화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뭐 어제에 이어서 예, 조금 이제 겨울 날씨 같이 예, 춥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그 정도는 아주 추운 것 같지는 않고 예, 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반님들 예, 평소에 또 요즘 코로나로도 다들 이렇게 힘든 시기인데 몸 관리 잘 하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이 관리라는 말이 나와서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특히나 이 불교라는 종교는 스스로가 이렇게 잘 알아서 해야 되는 예,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뭐를 잘해야 되냐, 스스로가 끊임없이 나를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외부를 봐서 뭐 다른 사람이 어떻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한다 이런 것보다 나는 내가 왜 이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불교다운,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알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끊임없이 나란 존재,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작을까라던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참선도 마찬가지고 그냥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의문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내가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그리고 첫 번째 변화는 주변이 아니라 나에게서 일어나야 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 수행을 하고 뭐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실 때 다른 사람의 변화보다는 나를 변화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처님께 계속 기도를 올려야 된다, 드려야 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잘하는 부분을 명확히 알아서 내가 스스로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내가 변화가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알아지면 이 기도도 그렇고 수행도 재미있어진다라는 겁니다. 뭐 아주 재밌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특히나 이 수행이라는 게 예, 참 재미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가만히 앉아서 뭐 저는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제가 만약에 잘못한 그런 행동이 있으면 나는 어제 아니면 오늘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노력을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면 아마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냈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면 뭐 부처님 전에 와서 관세음보살님 그때 제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뭐 참회를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을 뭐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이런 게 더 나아가서 그 당사자 분께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나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일상에서 작은 것들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끊임없이 이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게 이렇게 좋은 행동으로, 그리고 좋은 나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스스로 예,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뭐 예불을 하는 것, 아니면 절에 오는 것, 기도를 하는 것이 과연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심으로 이런 부분들을 좋아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 예, 법당에는 예, 불국성 도반님, 원각심 도반님, 자비심 도반님, 무의성 도반님 예, 함께 해주셨고, 연화행 도반님, 진시량 도반님, 이열혜성 도반님, 권문주 도반님, 이나라연 도반님, 최무혜성 도반님, 마하심 도반님, 세연무량행 도반님, 조복자 도반님, 김봉님 도반님, 예, 금강월 도반님, 예, 말과 행을 같이 하는, 예, 일치하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도반님들도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말하는 거와 같이 산다는 게. 그래도 저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진여행 도반님, 김정각행 도반님, 프리스타일 메디테이터 정각심 도반님, 정연행 도반님, 자비심 도반님, 보리 장의순 도반님, 대선행 무의 도반님, 서양 도반님, 자법등 도반님, 김진옥 도반님, 봉선화 도반님, 김순남 도반님, 길상화 도반님, 서오순 도반님, 무변심 도반님, 명공 도반님, 권미라 도반님, 진시량 도반님, 이여진 도반님, YK 도반님, 현송 도반님, 해도 도반님,
진실향 도반님, 현송 도반님, 예, 이렇게 도반님들, 예,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뭐 날씨가 춥다 아니면 뭐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뭐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늘 즐거운 그리고 즐거운 마음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마음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 오늘 정진 예 마치겠습니다.